피해자는 앞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검사로서 깊은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즉각 한 몇 분 필요해? 5분. 됐어? 운전하시오. 나 이렇게 만든 놈들 다 죽이러 가는 길이야. 아이,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또 차가? 아, 잠깐, 잠깐, 잠깐. 아, 잠깐만. 나도 언론인이야, 이 사람들아. 나 기획이 아니야. 아, 이런데 어떻게 가라는 거야, 아침이요, 김도 이사님. 기분 좋아 보이네요. 오늘 좋아요? 아저씨 또 일 나가요?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아니 김도기 이사님, 정비하는 날이면 택시 좀 입구 앞에다가 데려다 놓으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요. 예? 꼭 내가 일하다 보면 저 멀리까지 가서 택시를 끌고 와야 되겠어요? 정비받기 싫어요? 예? 아, 왜 말이 없지? 왜 말이 없을까? 김도기 이사님 저 지난주에 정비 받았는데. 받았어? 응.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냐고. 아, 형님 차나 빼요 좀. 지금 택시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 지금 차 들어온다. 빨리 빼요. 와, 꽉 찼다. 빨리. 아. 지금 어디 가요? 복수하러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손님 아직 안 왔어요? 어, 아직. 고구나, 고구나. 아, 우리 삐삐 말이야. 스마트폰으로 바꾸자. 왜요? 왜냐니. 사람들이 삐삐 보면 깜짝 놀래. 나까지 유물을 본다니까? 야, 이래봐도 내가 엔지니어인데 삐삐가 뭐냐, 삐삐가 21세기에? 그래, 바꾸자. 이거 은근 불편하기도 하고, 어? 최주임님 얼마 전에 폰 해킹당했잖아요. 그때 연락처 털려가지고 이상한 문자 나오게 하고, 엔지니어가 말이야. 왜 그래요, 진짜? 그리고 박주임님, 지난달에 스미싱 낚여가지고 계좌 털렸죠? 보안이라고는 아주 개념도 안 잡힌 사람들이 무슨 스마트폰? 여기 뭐 다 털릴 일 있어요? 누구 때문에 쓰는 건데? 우리가 멍청해서 그렇지. 좀 더 생각을 하고 얘기할 배터리가 좀 빨리 다네. 충전식 없나 이런 거. 삐삐 여기서 충전식. 어? 어? 왔어요? 왔어요? 뭐 하고 계세요? 되게 핸들링 좀 부드러운 것 같지 않아? 내가 이거 저거 손봤는데 엔지니어로서. 나쁘지 않은데 번호판 버튼이 잘 안 먹더라고요. What? 그럴 리가? 내가 손봐야 된다고 했죠? 안 했지? 아 맞다 맞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다시는 잡으러 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멀리. 조사해보니까 박주찬, 조종근이 두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성실한 사회적 기업가로 잘 포장이 돼 있었어. 그래서 더더욱 정체를 감출 수가 있었고. 질문 있어요. 응? 적당히 틈을 봐서 도망치면 되지 않았을까요? 어, 나도 동감. 경찰에 신고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게?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야. 경찰이 도와주기만 했어도. 여기서 저 아저씨는 말 잘 들어. 그래야 맛있는 거 많이 사줘. 아, 이런 애들 쉽게 얘기 알아듣지 참. 잘 들어. 아저씨는 못 도와줘.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다 생각하고 있어. 알았지? 구해주세요. 쇼, 안 구해줄 거야. 내가 너 왜 구해줘. 너 다음에 또 나오면 아주 혼나. 들어와라. 난 찬성. 가야 된다고 봐, 나는. 찬성 안 하면 한패. 다들 찬성하려고 했어. 네가 너무 빨리 든 거야. 자, 다 찬성했으면 출발해 볼까? 이번엔 어떤 아이템으로 갈까? 날라다니는 걸로 가시죠. 야, 어떻게 날아? 날아보세요. 아, 비행기를 만들자. 발사문에 시작합니다. 우리도 가요. 갑니다. 진짜야, 지금. 얘 죽었어. 어, 나중에 잡아. 있다, 있다, 있다. 지금 너무 늦었어요.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보안은 밖에서 안으로 침입하는 걸 막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출입문 대부분이 밖에서 잠글 수 있게 해놨네요. 진짜네. 이러면 보안이 아니라 감금이네요. 밖으로 못 나가게끔.
젓가락 홍보 문구에는 장애인들과 상생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놓고선 저러고 있으니. 야, 네가 좀 내려. 빨리 움직여. 지식 하고 말해. 안 되는 거야. 빨리 빨리 빨리. 누나가 반찬 안 해놔요? 뭐가 없냐? 어? 명, 치킨 드실래요? 치킨이면 닭? 네. 두 마리만 시키라. 잘 됐네. 아니, 아까 공장 앞에 바보같이 생긴 애 둘이 와서 개업했다고 이거 주고 갔거든요. 치킨집이 개업했습니다. 예, 여기요. 여기. 여기가 치킨집 오픈했습니다. 뿌리는 노란 치킨, 진짜 양아치. 원 플러스 원. 뭐 팔아요 여기도? 아, 뭐? 여기 그 젓갈 공장인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안 돼. 무슨 젓갈 팔아요? 뭐 이전 저 저질한 젓파 있어요. 나중에 저 시장 가보시면 있어요. 주문해주세요. 예, 예. 그냥 제가 먹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자, 치킨. 치킨집이 개업했습니다. 어디? 아, 그 젓갈 공장 주인집이. 금방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한 마리는 또 무료입니다. 잠깐만, 나 너무 궁금해. 그 맛 좀 보자. 아니, 야, 안 된다니까. 형님, 이거 먹으면. 나중에 먹고 배달이나 빨리 갔다 와요. 아, 형님. 배달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 나중에 먹어, 나중에. 배달 진짜 빠르네. 야, 좋네. 안녕하세요. 이건 양아치 치킨입니다. 아, 배달이 진짜 빨라요. 10분 만에 뭐 준비라도 한 것처럼. 이거 그거 한 마리 더 주신 거 맞죠? 예, 한 마리 시켰는데 두 마리가 왔습니다. 맥주 1000cc 서비스. 아,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요 예정이야.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볼래요? 뭔데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금고의 비밀번호는? 몇 짜린데요? 그것도 문제에 포함. 세 번 기회 줄게요. 아, 뭐야. 무슨 문제가 그래? 지금 내 마음을 맞춰보라는 거랑 뭐가 다른지. 그것도 문제에 포함. 기회는 한 번. 현재 김두기 기사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금고 비밀번호는 2580. 100점. 그런데 금고하는 빵점. 왜요? 현금이 없어요. 수납함과 금고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네. 다음은 사라진 범죄자 조도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커다란 사회적 관심 속에 출소한 흉악범 조도철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에 조 씨의 통화, 금융 기록 등을 확인하는 한편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의 위치를 파악할 만한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도철의 묘연한 행방을 두고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을 향한 보복범죄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더욱 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야! 나를 보내주라고! 야! 나를 내보내주라고!
요것들 봐라. 이 새끼도 눈빛이 살인자나 아닙니까? 내 손으로 너한테까지 손상 걸지 모르겠다. 없습니다. 이젠 제 생계까지 걱정해 주시네요. 당신 밥줄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닙니다. 이자가 죽어서 당신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아직도 복수하고 싶지 않나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당한 사람들만 알지 안 당한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어요. 김도기 씨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 줄 압니까? 미치광이 살인자 때문에? 아닙니다. 값싼 용서로 그런 괴물을 키운 이 사회 탓입니다. 아직도 경찰, 검찰, 판사들의 정의를 믿습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맡길 수 있습니까? 난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해왔어요.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여기가 어딘지 압니까? 20년 전 내 부모가 무참히 살해당한 바로 그곳입니다. 난 단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용서? 난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복수하지 않겠나? 기사님이 말한 다른 금고가 여기예요? 이 드럼통 하나당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몇 킬로짜리? 150킬로짜리도 있고 200킬로짜리도 있고. 가격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봐야 저가인데. 그래봐야 아닐걸요. 뭐야, 한 드럼에 300만 원? 와, 여기가 금고 맞네. 그동안 마리아 씨가 못 받은 총 임금이 어느 정도죠? 임금 월급 내 전문 분야죠. 근데 집안에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랑 청소도 했잖아요. 그건 투잡으로 해요? 아니면 시간의 수당으로 해요? 많은 쪽으로 해요. 시간의 수당으로 할게요. 문자 보냈어요. 많이 모자라네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으려면 더 있어야겠어요. 어이, 넌 뭐야? 너 뭐 하는 놈이냐고! 이 새끼 버린가? 저가에 사러 왔습니다만. 어이구, 잘 마시겠습니다. 커피는 가급적 직접 타지 마시고 웬만하면 편의점 커피라도 주는 게 좋겠어요. 한 모금 이상 힘드네. 아니, 안 웃으시네. 농담인데. 아유, 민망해라. 저 매형, 거기. 뭐? 아, 먼저 얘기하세요.
그래 뭐 젓갈을 사러 오셨다고요? 네. 근데 이건 뭐 편하게 와가지고 아무때나 고른 그런 소매상이 아닌데. 뭐 편하게 못 사면 불편하게 살까요? 아유 진짜 농담 안 좋아하시는 타입이구나. 그죠? 바로 일일이 합시다 그럼. 저 젓갈은 제 담당이라서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젓이 정확하게 필요하시죠? 뭐 어떤 게 있어요? 이 젓, 저 젓, 젓이라는 젓은 다 있습니다. 그 까나리도 있고요, 오징어도 있고요. 오징어도 있고 까나리도 있고 다 있네. 짱. 예. 그럼 일단 선금 30% 드릴게요. 한 50드럼만 삽시다. 예, 뭐 그럼 50드럼 정도로 줘. 50드럼이면 적은 양이 아닌데 그거 어디다 쓰실라고? 뭐 어디서 쓰는지 모르면 안 파실 거예요? 아이 사회적 기업이라서 기껏 먼 발걸음 했는데 헛걸음 했네. 아 잠시만. 그 언제까지 그 갖다 드리면 될까요? 뭐 일단 내일 모레까지 준비해 주세요. 내가 좀 시간이 없어서. 모레면 성금 50%로 합시다. 시간이 급하니까 우리도 준비할 게 많겠네. 아, 그럽시다. 계약서가 왔나? 아 예. 아들 차는 어디다 댔습니까? 밖에 차도 없더만.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요? 갈 때 어쩌시려고요? 왜 택시 안 잡히는데? 저 사인은 여기다 놔요. 네네. 여기다가 사인. 자, 그럼 수고하세요. 많이 마시고. 멀리 안 나갑니다. 네. 잡혀가세요. 매요. 근데 12개 보내고 나면은 50개가 채 안 될 텐데. 중국 족발 주는 거 들어오면은 라벨갈 해가지고 챙겨놔라. 네. 라벨갈이가 뭐야? 외국에서 품질 낮은 젓갈들을 들여와서 국산 라벨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라벨 간다고 해서 라벨갈이. 원산지 조작? 번거롭기도 산다. 거기에서 얼마나 더 벌겠다고. 아 깜짝이야. 아유 뒷자리 있으면서 문자를 보내. 그냥 말로 하면 되지. 국산 젓갈을 팔면 두 배로 도와줄 수 있죠? 라벨갈이 할만하네. 할만해도 이 사람아! 하면 안 되지. 먹을 거 갖고 장난치고 있어. 그럼 안 돼! 못 듣는 거 지금. 아이 그러고 솔직히. 죽었다고 그러면 그거대로 또 땡큐잖아요. 보험은 잘 들어놨고. 그럼요. 사망보험금 4억. 수량이는 오빠야 프로. 잘 해놨죠? 보장? 보험금 나오면 저 수당 챙겨주시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마리아 씨가 저 사람 통해서 가입한 보험이 자그마치 10개예요. 여기서 일하고 번 돈의 절반이 보험금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었어요. 마리아 씨가 이런 거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월급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저기서 일하는 장애인들 다 합치면 수십 개 보험이 가입돼 있어요. 보험 상담 한번 해주시죠. 안 바쁘시면. 실례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험 가입 상담 좀 하려고요. 아, 사전에 약속하신 설계사님 계십니까? 글쎄요. 여기 실적 제일 좋은 분으로 부탁드릴까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 우리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생명보험은 어디까지 보장되는 걸 원하시는 걸까요? 보장이야 많을수록 좋겠죠? 네. 이달의 보험왕이시라고요. 그만큼 저를 믿고 찾아주는 고객님들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투도 상냥하시고 그 사람들이 잘 믿고 따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 사람들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니, 보험 가입은? 곧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예. 어, 내다. 가방은? 어, 이번 주 진짜 깜짝 안 할까. 짱나네. 야, 끊어봐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 설계사님. 어머, 사장님. 아, 이거 어떡하죠?
제가 세탁비도 드리고 보험도 바로 가입하겠습니다. 어머,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나 봐요. 사장님, 그러면 요거 보시고 바로 가입하시겠어요? 아, 근데 어쩌죠? 제가 지금 급한 약속이 있어서. 아, 이런 분 어떨까요? 제 차로 가시면서 같이 얘기를 좀 더 나누시죠.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아싸, 하나 걸렸네. 아싸. 당신이 뭐야? 누굴 돈을 납치야? 납치는 무슨 납치? 본인이 알아서 타놓고서, 응? 그나저나 옷도 아주 명품을 입으셨네. 이거 다 보험에서 번 돈 맞습니까? 나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식품 발효 회사. 속식 다 제공해 주니까 괜찮을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어?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 사회복지사예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위해서 꼭 좀 같이 가주셔야겠어요. 살려주세요. 그거 시끄러워요. 뭐야 저거? 아빠의 차벨! 빠꾸빠꾸! 아유, 쌍라이트를 켜고 지랄이야, 씨. 야! 야, 저 차 빼나니까. 너 뭐냐? 나? 산죠. 지랄하네. 야, 여기 산이 어딨냐, 이 병신아. 어? 하긴, 산보단 바다가 가까우니 해적 같기도 하고, 지금은 도로 위에 있으니 도적이라고 하자. 너 뭐라는 거야? 뒤질래? 차 키는 꽂혀 있지. 아, 너 딱 기다려, 이 새끼야. 너는 죽었어. 야, 너 나 피가 진짜 장난치나 오늘 기분 난전데. 젊은 놈이 허리 날아갔네. 아유, 아, 한결 낫네요. 아, 이번 일은 저도 살다 젓갈 훔치는 젓갈 도둑은 처음이라서 이게 아, 근데 이게 난감하네. 내가 원하는 건 젓갈이지 변명이 아닌데. 아, 이거 참나. 이 사회적 기업에 위약금 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우선은 제가 잘못한 거라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진정성 있는 사과 내가 비싸게 사겠습니다. 구매하는 김에 20드럼 더 추가합시다. 대신 이번에도 납기일 어기면 위약금 두 배 청구하는 걸로. 그럽시다. 오케이. 아이고, 나 멋있다. 그러면 수고하시고 빨리 나가세요. 갑니다. 잘 살펴 들어가세요. 아이, 오늘도 날씨가 좋아. 가짜 새끼. 맛있네. 눈 온다. 저 화장실 좀 갔다 와요. 네, 갔다 와요. 조종건 그 새끼가 진짜. 그 새끼가 마리아 씨한테 꼬박꼬박 핀약 먹이고 있었던 거 있죠. 그것도 영양제라고 뻥치고. 마리아, 세탁실로 좀 가봐. 빨래 많이 밀렸더라. 야, 쥐새끼 같은 새끼. 야, 졸라 반갑다.
저번에 가져온 젓갈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아, 지랄하네. 야, 내가 너 만나게 해달라고 저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한테 다 빌었거든? 아, 눈도 오고, 야, 낭만 있고 좋다, 어? 야, 내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 것 같냐? 누구 병신으로 하나? 야, 다 보여봐. 아, 멋있어, 멋있어. 멋지지? 병신. 뭐? 병신? 야, 야, 쟤 가자, 빨리 잡아, 뭐해, 빨리. 출발! 빨리 찾아와, 어? 아이 개 쥐새끼가 쥐새끼 이거 어디 간 거야? 야 찾았어? 야 못 봤냐고 대답해. 못 봤. 야 못 봤냐고. 야 뭐야? 야 뭐야? 출발 출발 저 있잖아, 어? 출발. 야야 진짜. 내가 묻고 싶은 말은 도대체 왜 그랬냐? 전화를 받는 이 새끼들이 진짜 이 새끼한테 준 돈을 만든 이 새끼야! 아! 너들이 이제 단체로 약을 처먹었네! 너 비비탄 좋아한다며? 나도 비비 좋아하는데 베이스볼. 뭐예요 지금? 잠깐만요. 아니 젓갈 산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야 너 이 사기꾼 새끼야. 야 너 젓갈 훔친 거 너지 새끼야? 어? 야 너. 아유 또 홈런이네. 아, 저, 잠시만요. 저희요 대화하면 안 될까요? 말로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은데. 내 요즘에 컨디션이 좋아. 경찰 불러! 경찰! 야, 나 니네 이거 범죄야. 나 경찰에 신고한다. 아이고, 어? 무서워라.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이고, 마침 전화하려던 참인데 말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젓갈 가지러 간 직원이 통화가 안 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까지 제가 어떻게든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 이렇게 자꾸 약속 어기시면 나도 구매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취소? 매형 맞지? 야, 매형! 매형! 취소해주세요, 매형! 70드럼이나 되는 물량을 제대로 공급 못 받으면 그쪽도 진행에 차질 있을 텐데. 말하는 게 돌직구 스타일이시네. 나도 돌직구 좋아하는데. 그러니까네. 서로서로 좋게 좋게 갑시다. 대도 않는 배팅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든 내일까지 젓갈 준비해 주시고, 만약 이번에도 젓갈 준비 못하면 위약금 포함한 모든 뒷감당은 다 그쪽에서 지는 걸로. 예, 알... 이것도 없어. 아, 우리 박주찬 사장님. 말은 온갖 폼 다 잡더니 마음이 많이 급하신가 봐요. 부지런히 다른 데 젓갈 재고 검색하고 있어요. 잘 됐네요.
마침 우리도 젓갈 많은데. 그래서 모아일 검색하던 우리한테 전화 오게 해놨습니다. 벌써 전화 들어옵니다. 예예. 예. 하모요 당근 있지. 아침 재고떨이 하고 있었지. 그동안 밀린 임금은 회사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해서 장애인들한테 수익이 직접 배당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그게 가능해요? 그놈들이 잔꾀를 부려서 회사 명의를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 한 분 이름으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뭐 쉽게 해결이 됐지. 아, 그럼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분들이 회사 대표가 되는 거네. 우리 택시비는요? 젓갈 판돈 있잖아. 운행 종료하겠습니다. 네,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션 컴플릿. 자, 수고들 많았고요. 오늘 어떻게 회식이라도 같이 갈까? 전 다음에 할게요. 피곤해서 먼저 퇴근하겠습니다.